틀니란 것은 이제 잇몸 위에 올려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틀니가 자꾸 떨어지고 잇몸이 아파서 불편해서 못 쓰시는 경우가 많죠.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면은 임플란트 위에 틀니를 올려놓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불편함도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특히 아래 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비용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임플란트 시술하게 되면 치료 비용이 높아지게 되는데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아래 턱에 두 개 정도 심어서 틀니를 만들었을 때 훨씬 불편감을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늘고 그 일체형의 임플란트를 시술했을 때는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. 단 문제점은 그 가느다란 임플란트 썼을 때는 그 한시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 틀니 쓰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